오늘은 4분 너바 소식 고고!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결국 이번 월드컵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힘든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의료진들과 수차례 미팅을 가졌으며 월드컵 불참은 선택이 아닌 유일한 옵션이었다고 SNS를 통해 밝혔네요. 국제무대에서 보는 맛이 있는 야니스라 참으로 아쉽게 되었는데요. 건강을 잘 회복해 다음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가 다음 시즌 10월 26일 5년 만에 첫 맞대결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이후 첫 매치업이라니 이것도 참 진기하네요. 카이리 어빙은 몇몇 최고의 선수가 미국 대표팀에서 10번 유니폼을 입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천 우드는 만약 데미안 릴라드 트레이드에 유서프 너키치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마이애미로 합류하는 것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블리처 리포트에서 뉴올리언즈 디트로이트 간 자이언 윌리엄슨 트레이드를 제안했는데요. 디트로이트가 자이언 윌리엄슨과 카이라 루이스 주니어를 받는 대신 뉴올리언즈는 보얀 보그다노비치, 제임스 와이즈먼, 킬리언 헤이즈 그리고 두 장의 1라운드 픽을 받는 조건입니다. 이 트레이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드레이먼드 그린은 골스 구단이 케본 루니의 등번호를 영구결번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덕 노비츠키는 샌안토니오와 댈러스는 서로를 존중했지만 솔직히 선수 시절 때 샌안토니오를 싫어했다고 말했습니다. 샌안토니오는 댈러스에게 늘 빅브라더 같은 존재였다고 언급했네요. 또한 그는 드웨인 웨이드와의 관계에 대해 경쟁이 치열했던 과거에는 차가운 사이였지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이후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토니 파커는 덕 노비츠키가 유럽 선수들의 고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비츠키는 아비다스 사보니스, 드라젠 페트로비치, 데틀레프 슈램프 등의 선수들이 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한 명의 고트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했네요. 그리고 파커는 신인이었던 첫 시즌, 팀 던컨이 자신에게 전혀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다행히 플레이오프를 거치고 말을 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 자신과 함께했던 선수들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기 전까진 자신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참 귀감이 되는 감독님인 것 같네요. 트레이시 맥그레이디는 자신이 신인이었던 시절, 마이클 조던은 그에게 전혀 트래시 토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맥그레이디는 당시 토론토가 좋은 팀이 아니었고, 조던은 마치 트래시 토크조차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줬다고 덧붙였네요. 오스틴 리브스는 지난 정규 시즌 MVP를 니콜라 요키치가 받았어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엘 엠비드도 대단한 실력을 갖춘 선수이긴 하지만, 요키치가 빅맨으로서 굉장히 유니크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네요. 제임스 워디는 루이 하치무라가 최고로 기량이 향상된 선수는 아닐지 몰라도 자신이 위협적일 수 있는 부분에서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으며 많은 포지션에서 변화를 줄수 있는 선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뉴욕 구단이 다음 시즌 시작 전 임마뉴엘 퀵클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란 루머가 있네요. 마일스 터너는 이번 오프시즌 인디애나로 합류한 브루스 브라운에 대해 챔피언십 마인드셋을 가진 선수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군요. 고교농구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되는 쿠퍼 플래그가 2025가 아닌 2024 클래스로 월반하였으며 2025년 신인 드래프트 참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NBA 사무국은 다음 주 화요일에 인시즌 토너먼트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네요. 토론토 구단은 이번 트레이닝 캠프를 밴쿠버에서 열 것이라고 합니다. 자말 케인이 투웨이 계약으로 마이애미에 다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표준 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애미 구단은 알론데스 윌리엄스와 이그지비 10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4분 너바 소식 끝!